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시원한 방송. 팩트에 기반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팩사이다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 진행자 임원조입니다. 네, 오늘도 시원하고 투명한 사이다만큼 국민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누가 바라봐주지도 않는데 정말 애국하는 그 일념으로 싸우고 헌신적으로 운동하고 계시는 자유민주 국민연합 최인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주제는 보수 우파 애국 운동 세력의 대통합이 주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 보수 대통합을 하면은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또 이 보수 대통합을 하면 좋아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아, 저희가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들 뭐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정말 아스팔트 위에서 또 그리고 국회에서 그리고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리고 거리에서 싸우는 우리 시민사회 진영은 시민사회 진영대로 또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과연 대통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또 그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대통합 관련한 얘기로 오늘 풀어나갈 건데요. 네. 대표님 한 20년 가까이 네. 그죠? 네. 이 보수 우파 애국운동 하셨는데 네. 보수 우파 애국운동 하면서 이 보수 진영의 어떤 단결 네. 그리고 이 보수 진영의 어떤 그 통합 네. 이것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는 문제인데 먼저 지금 저를 소개할 적에 자유민주 국민연합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유민주 국민운동입니다. 아, 국민운동인가요? 예, 예. 국민연합보다는 훨씬 한 4년 전에, 5년 전에 창립이 되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혹시 국민연합에서 왜 우리 단체를 예, 알겠습니다. 대표가 됐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또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무슨 뭐 보수 우파 운동이다. 저는 이것을 제가 가진 이념에 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저는 범자유주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지금 그 보수 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걱정을 모두가 하죠. 네. 네. 저도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행동 애국운동 네. 이 운동이 가장 지금 크게 지금 그 규모적으로 본다면 서울역에 애국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네, 총칭이 되는 지금 예. 이제 태극기 부대라는 것은 네. 좀 저쪽에서 폄하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우리 보수 대한민국 세력들은 상징물을 태극기로 합니다. 네, 네.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좌파 내지는 그거는 대한민국 태극기의 세력이라고 난 보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상징으로 드는데 태극기를 거부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태극기를 들었다면 대한민국 세력이고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것은 정북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영석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말씀하셨으니까 예.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 이제 그 정말 힘겹게 운동하시는 네. 분들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태극기 그렇죠? 부대, 뭐 네. 태극기 세력, 네. 뭐 이렇게 보수파 여러 가지로 불리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사실상 아스팔트 우파, 그쵸, 예. 행동 우파 이러죠. 물론 행동 우파가 뭐 한 1%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모두 다 말없이 집에서 예. 바라보는 보수 진영의 자유 진영의 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통합을 말씀하셨으니까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통합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나로 한다, 물리적인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던 적도 사실상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결과를 함께 통합, 결과로서 통합을 대제해야지 물리적으로 서울역에서 하고 지금 대한문에서 하고 광화문 동아면세점 교보문고 앞에 열린 광장 크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뭐 저쪽 그 동대문 운동장 뭐 등등에서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 이거를 운동들을 분열로 봐서는 안 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 보수 대한민국 애국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로서만 하나로 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분열로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예, 그러면 이제 것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또 궁금한 게요. 그럼 이 태극기 집회를 이끄시는 분들이 그래도 뭐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뉘어져 있죠. 총 몇 개로 나눠져 있나요? 지금 현재 크게는 네 개로 나눠졌다. 예. 서울역, 대한문, 동화면세점, 그 다음에 교보문고, 그 다음에 열린마당. 열린, 이게 다 예. 주체가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런데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주체만 좀 다르고,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은데 메신저가 다르다. 예.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들의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대표님 이제 시민운동 하시니까 예. 애국운동 하시니까 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이 세력들이 또 하나로 뭉치기 위한 또 다양한 또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주실까요? 어떤 때를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제 3.1절이라든가 네, 네. 뭐 국경일 우리 8.15 같은 예, 예. 큰 이제 그 국경일 때는 우리가 모이는 것도 한 장소에서 좀 크게 하자 예. 이런 의견들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예. 뭐 다른 어느 때보다 예. 그 3.1절 행사도 많을 것 같고 예. 국민들이 3.1절에 대해 또 거는 기대도 높은데 예. 이번 3.1절에는 또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전망은? 예. 그거는 3.1절에는 네. 이게 3.1절에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예, 예. 태극기로 가득 채울 거기 때문에 예, 예. 어디서 하든 상관없이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각 단체 진영 간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고요.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3.1절에는 서울역에서 광화문, 시청, 모든 광장이 아마 태극기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3.1절에 태극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이 반역적 행복 이 정권을 우리는 끝장낸다는 심정으로 태극기를 들고 다 3.1운동 정신으로 함께 일제히 봉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전망을 3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제 뭐 두 달, 두 달도 안 남았죠? 예. 안 남았는데 그러면 3월 1일 날은 뭐 그동안은 다른 공간에 다르게 집회를 했더라도 예. 그 태극기 하나를 중심으로 예. 다 하나가 돼서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도 예. 그렇게 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 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그 시간에는 똑같은 네. 무대에서 중계가 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 그 보수우파 애국운동은 또 그런 식으로 3.1절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저희가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치권이 되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정치적 리더십, 네. 이 정치적 권위가 제대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네. 그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 네. 또는 보수우파 애국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네.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보수 대통합 안에는 소위 정치권 내부의 대통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소위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 네.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소위 전당대회 네. 이 정치권에서의 대통합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근데 그게 또 걱정이에요. 예. 우리가 그거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자유한국당에 보니까 엊그저께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것은 매우 저는 환영할 일이고 우리 그 애국 진영에서도 바라던 바인데 황교안 총리가 나타나자마자 친황계가 떴다고 그래요. 예. 그 계파가 정리되고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되었다는데 사실 우려스럽고요. 그런데 그건 그 당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3.1절, 이번 3.1절 대회는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태극기, 모든 태극기, 태극기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태극기를 든 분들은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정치가 주인인 국민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3.1절 국민대회는 자유한국당도 모두 다 물론 바른당도 자유한국당도 정치권이 우리 태극기와 함께하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정당 시민 사회단체 공동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당에도 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만약에 그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당의 이미지라든가 예. 뭐 그분들 그동안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예.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 뭐 거절하지 않을 텐데 거절할 예. 걸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 잘못됐다. 예. 예. 일단은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예. 예. 소위 보수 대통합의 집회가 예. 3.1절 날 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21대 예. 예. 1년 앞으로 다가온 1년 남짓 남았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총선을 끝나고 다음 정권교체를 태극기 국민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자유한국당이 뭐 우리 국민의 편에 네, 네. 앞장서지 않겠나 또 그렇게 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또 말씀 질문을 좀 드릴거든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박합니다. 예, 소박해서 그렇죠.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싸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TV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친박과 비박이니 무슨 개판이 당권이니 해가지고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편들면서 또 국민들끼리 또 싸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애국쟁이 또 싸움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과 비박이 또 끝장나는 싸움을 통해서 보수파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죠. 그러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발전되어져가는 과정에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친박 비박 하는데 우리 저 네. 사회자는 친박의 수장이 누구라고 봅니까? 친박의 수장이요. 역시 그 친박할 때 그 뒤에 붙은 박의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자유한국당에 제가 보기에는 네.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대표하는 친박이다 비박이다는 과거의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일 뿐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신데 뭐 그러면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게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고 우파 세력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의 프레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뭐 속지 않는 사람이고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소위 이제 그러한 프레임으로 그죠? 네. 갈등을 조장하는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무슨 뭐 최근에는 뭐 친황이니 그죠? 네. 이런 프레임으로 보수의 어떤 단결이나 통합을 저해한다면 네. 그게 오히려 반애국 세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잠시 혼동스럽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하나가 되어서 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대열에 함께 설 것으로 그 결과를 믿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면
대동단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같고 네. 소위 네. 뭐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냥 다 함께 네. 단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소위 보수 진영의 정치권과 네. 또 애국운동 진영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이게 정말 대동 소위한 건지 오히려 소동 대의한 건 아닌가라는 또 비판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대동단결을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큰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의 애국진영 태극기 세력의 목표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 교체 아닙니까? 정권 교체 외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정권 교체라는 이 큰 목표 외에는 다 소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다 하나가 돼서 한 운동장, 한 울타리로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 그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진 합격이라는 게 있어요. 분진 합격. 각자가 나뉘어서 자기 일을 하되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결론은 대동단결인 것이지 이 큰 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누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해진 바는 없다.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제가, 뭐, 대표님이 점장인은 아니십니다만, 예, 예. 민감한 질문 하나, 예, 예. 예민한 질문 하나 던진다면요. 이게 반사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예. 뭐, 문재인 정부나 현재 여당이 못하면 못할수록, 소위,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뭐 보수 정치권이 네. 반사익을 볼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부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2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갖다가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부 혁신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의 뭐 정도가 문제인데요. 이번에 혁신 비대위를 만들었죠. 김병준 혁신 비대위는 네. 아마 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각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선출 권력이 아닌 비대위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2월 27일 날 전당대회 선출 권력으로서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그 혁신을 함께 성공하도록 우리도 함께 도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뭐 혁신을 하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당대회에 대한 전망은 그것도 기대를 하나요? 전망대회 결과에 대해서. 전당대회는 뭐 어쨌든 그동안 비대위 체제로 6개월 이상을 끌어오다가 이제 새로 이제 당을 정비해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야죠. 네. 예, 예. 이게 또 보면 2월 27일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며칠 뒤에 이제 3월 1일이란 말이죠. 예. 이틀 뒤인가요? 네. 예. 예, 3월 1일이라서 저희가 거는 기대는 정말 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뭐 보수 우파 일반 국민들, 그죠? 네. 아니면 뭐 전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죠? 3월 1일 행사에 네.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네. 앞으로 어떻게 그, 소위 이제 거리에서 애국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포부라든가 다짐 이런 것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니까 우리 애국진영의 애국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애국정당 정치권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목적을 어느 정파나 계파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지금이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쟤네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꾸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북한의 헌법하고 맞추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국민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을 말하는 건 북한식입니다. 표현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간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무슨 개파가 있고 무슨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일단은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동단결하고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데 모든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된다. 그 모으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것이나 처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도 뭐 인정해 주지 않고 돌아봐 주지 않을 때 처음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지난 2000년대 초 보수파 애국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정말 그 시청 앞 20만, 30만 모였던 집회를 만들고 또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님 모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팩트만을 조사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 핵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